우리 개국범과 많은 시민들께서 나경원과 함께하는 민생경제연구소 등의 7차 고발에도 꼼짝없는 검찰을 규탄하기 위해서 전국민 고발운동을 하자고 말씀 주셔서 지난주에 제안드렸는데 많이들 하셨습니까? 예. 자, 지금 오늘 이 순간 스마트폰을 꺼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인터넷에 나경원, 황교안 범국민 고발 치면 정말 딱 두 번만 클릭하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해주실 수 있겠죠? 지금 예. 막 꺼내고 계십니다. 예, 네. 백금열 선생님 꼭 강조해 주시고요. 자, 나경원, 황교안 범국민 고발 벌써 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최소 10만 명을 넘겨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검찰이 제출해서 나경원과 함께하는 구속 엄벌시키지 않을 수 없도록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계속 모아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와 자한당 해체를 위해서 모였지만 지금 국회에 수도 없이 많은 민생법안이 제출되었는데 그건 역시 저지하고 있는 것이 자한당이라는 것, 특히 최근에 겨울왕국 2 스크린 독점 사태에서 본 것처럼 그걸 완화하기 위한 민주당 의원님들의 법안을 저지하고 있는 것도 자유한국당입니다. 모든 것이 재벌 대기업을 비호하고 우리 국민들의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교통비, 이자비를 줄이는 법안도 반대하고 있는 것이 자유한국당인데 우리 끝까지 함께 투쟁해서 그들을 국회에서 영원히 몰아냅시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하겠습니다. 나경원과 황교안을 구속시키고 자한당과 친일파가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예. 고맙습니다. 끝까지 함께 투쟁합시다. 안진걸 소장님이 지금 7차까지 고발하셨죠? 3번 더 하시면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